네, 안녕하십니까. 대원 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아, 저는 지금 양서면 청계리라는 지역에 나와 있습니다. 예, 네, 청계리,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신데, 양서면 그, 네, 경인중앙선 이제 국수역 인근에 있고요. 증동리와 청계리, 이렇게 같은 라인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청계리 같은 경우가 국수역에서 좀 더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전원주택 단지 내에 있는 신축 전원주택을 좀 소개를 시켜 드릴 건데, 아, 제가 좀 미리 보고 왔는데 정말 잘 지었습니다, 집. 네, 금액대가 말을 해주듯 정말 집은 잘 지었어요. 지금 정면에 보이시는, 예, 네, 바로 외장재 다 석재로 마감된, 예, 네, 석재 대리석으로 마감된 이 주택 되겠고요. 주변 단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둘러보시면 왕복 2차선 도로에서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고 인근에 대하초등학교도 있고요. 예, 네, 그리고 보시면 건축 현장이, 예, 이렇게 지금 막 바삐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시면 조금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데, 요거 내년 봄 정도 되면은 깔끔하게 다 완공이 될 예정이니까, 그 부분은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잔금을 내년 봄에 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단지 내 도로폭 보시면, 6m 정도 도로폭 좀 나오는 것 같고, 길 막힘 현상 전혀 없이 굉장히 폭 굉장히 넓게 시원하게 좀 이렇게, 예, 빠져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 또 지금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단지 내 전봇대가 없습니다. 예, 전기통신 다 지중화로 인집이 다 돼 있고요. 뭐 굉장히 좋습니다. 예, 굉장히 좋아요. 단지 내 자체는 필지 자체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좌측에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이 좌측에 있지만 앞에 지금 주택이 2층 요정도 다 올라간 거예요. 예, 약간 1층에서 약간 가리는 정도지 그렇게 심하게 가리거나 답답한 부분이 전혀 없다라는 거 이렇게 한번 쭉 보여드리고 바로 외관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매물 지금 주변 경계 따라서 보시면 보강토 작업 잘 돼 있고요. 상단 일부 철근 콘크리트조로 이렇게 또 2단으로 이렇게, 예, 축대 작업 잘 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 검은색 철제 펜스로 다 또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정면에 보이시는 부분 차량이 지금 3대 정도 주차가 되어 있고요. 주차장 굉장히 넓게 빠져 있다는 거 바로 증명되죠. 예, 차량도 다 큽니다. 예, 다 SUV 차량 3대 정도 주차 가능하고요. 주차장 다 포장 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 자, 우측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면 다 잔디 시공은 현재 돼 있고요. 추가적으로 조경 부분 일부 조경은 또 해주신다고 하니까,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측에도 이렇게 빗물 빠질 수 있게끔, 예, 다 시공 굉장히 깔끔해. 시공 상태가 굉장히 깔끔합니다. 네, 깔끔하게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이 주택 딱 봐도 아, 고급 주택이다. 집 하나는 정말 잘 지었다 이렇게 느끼실 텐데요. 전체적으로 건축물의 외관은, 자, 석재 마감이죠. 대리석으로 다 마감이 되어 있고 2층에 테라스가 굉장히 넓게 빠져 있고요. 확실히 그 철근 콘크리트조에 위험이 조금 나타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정말 실거주 하시기에는 너무나, 예, 차고 넘치는, 예, 너무나 좋은 입지와, 예, 시공 상태 볼 수가 있고, 자, 우측에 여기는 지금 텃밭으로 활용하시라고 일부러 이렇게 자리 만들어 놓으셨고요. 그리고 자, 주택의 우측과 뭐 좌측과 뒤편 다 해가지고 시멘트 포장 다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각종 장비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시멘트 포장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토지 모양은 거의 뭐 정방향 토지로, 예, 토지를 그냥 효율적으로 좀 사용하기 위해서 주택을 저 뒤쪽으로 앉혔고요. 아, 예, 주택이 정말 이쁘긴 이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이쁩니다. 자, 요런 주택 되겠습니다. 자, 내부 이제 기대되실 거예요. 자, 바로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바로 내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관문 앞에도 보시면 이렇게 다 대리석 마감되어 있는 요런 데크 아주 바람직하죠. 요 정도 금액대에는 방부 데크 쓰시면 욕먹습니다. 자, 전실 들어가시면 바닥 다 타일 마감, 우측에도 약간 좀 고급스럽네요. 신발장 역시, 예, 고급스럽게 신발장 이렇게 시공되어 있고, 깨알 이제 배려죠. 배려 센스 의자도 멀바운 나무로 앉아서 신발 신을 수 있게끔 이렇게 또 의자까지 마련해 주셨고, 중문은 3연동 슬라이딩 도어로 이렇게 좀 많이 쓰는 자재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좌측부터 보겠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자,
주방과 거실이 이렇게 오픈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고요. 거실 천장에는 이렇게 실링팬과 그다음에 시스템, 예, 냉난방기 같이 빌트인이 되어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에 확실히 창을 넓게 크게 빼셔가지고, 네, 이중창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아, 시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옆에도 누가 오면은 이렇게 주차하면 누가 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다 뚫어 놓으셨고, 예, 근데 오픈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간감이 좋아요. 예, 좋고, 야, 주방도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 기역자 모양인데, 아, 저라면 요쪽에 알레드 식탁 하나 더 놔가지고 디귿자로 만들 겁니다. 예. 아니면 요거는 만약 계약하시면 제가 해달라고 할게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가 식탁등이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예, 자리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요렇게 돼 있고요. 상구장, 하부장 보면은, 좀 고급스럽게 돼 있긴 합니다. 아, 예쁘게 되게 돼 있고요. 3구 인덕션 빌트인 돼 있고, 우측에 냉장고 두 대 정도 들어갈 수 있게끔 공간 이렇게 마련해 놓으셨고요. 지금 눈에 확 띄는 게 뭐냐면 바로 요 공간이에요. 자, 2층 원래는 계단 및 창고를 많이 쓰시는데 여기를 화장실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아, 저는 요거 아주 좋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저 이런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해요. 예, 요게 굳이 뭐 계단 및 창고가 사실은 아까운 공간이긴 한데 버리는 공간이죠. 네, 바닥 건식으로 해가지고 깨알 같이 이렇게 화장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쪽 벽면은 지금 우드 나무 소재의 보드로 이렇게 또 예, 마감을 하셔가지고 포인트 주셨고, 좌측 같은 경우는 이제 세탁실 겸 다용도실이죠. 예, 이렇게 또 다 타일 마감 돼 있고요. 예, 벽도 다 타일 마감. 천장은 이제 루바로 마감이 돼 있고, 주택의 뒷부분으로 나갈 수 있게끔 방화문 하나 더 빼 놓으셨고요. 네, 구조 자체는 딱 뭐, 예, 거의 뭐 완벽에 가깝다. 아, 인테리어도 굉장히 밝은 톤으로 굉장히 예쁘게, 아, 잘 돼 있네요. 자,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예, 돼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가시다 보면 좌측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이쪽에. 예, 그리고 우측에 바로 안방입니다. 자, 1층의 방, 보시면 거의 정사각형 모양의 방이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돼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또 깜짝 놀라실 텐데, 아, 드레스룸이 거의 방만 합니다. 굉장히 넓은 공간이 드레스룸으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있고 메이크업과 드레스룸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네, 요거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사이즈 굉장히 넓습니다. 더 들어가시면은 예, 안방 욕실 화이트와 골드톤으로 이렇게 좀 럭셔리하게 분위기를 내놓으셨고요. 네, 바닥이나 타일도 좀 고급 타일을 쓰신 것 같아요. 샤워 부스 파티션도 이렇게 잘 시공이 되어 있고, 안방 욕실 치고는 굉장히 좀 넓은 편입니다. 아,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런 거 보십시오. 이런 것도 보면 아치형으로 해가지고 예, 예쁘게 하여튼 해놓으셨어요. 아, 이런 거 참 뭐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아, 1층 다 보셨고, 1층은 방이 하나, 욕실 하나, 화장실 하나, 그다음에 넓은 거실과 주방이 오픈형으로 되어 있고요. 주방 한 켠에는 세탁실 겸 다용도실 이렇게 딱 실거주하기 좋게끔 예, 설계가 돼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2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죠. 자, 2층 올라가는 계단 다 월방우 나무 소재로 이렇게 다 돼 있고요. 좌측 벽면은 자, 이것도 원목 우드 소재로 마감이 돼 있습니다. 우드 보드죠. 우드 보드로 마감이 돼 있고, 쭉 올라가다 보면 정면에 아담하게 거실 짜투리 공간 좀 있고요. 예, 공간 있고. 좌측, 아, 요 방이 거의 안방, 1층의 안방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2층에서 보는 조망권은 굉장히 좋습니다. 저기 백운봉까지 다 보입니다. 아우. 예, 뷰는 굉장히 좋아요. 예, 그리고 사이즈는 여기도 역시나 이렇게 굉장히 넓게 드레스룸과 메이크업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특이한 거는 화장실이 없지만, 자, 이게 왜 있을까요? 이렇게 아담하게 길게 예, 테라스 공간도 빠져 있다라는 거, 여기 이제 흡연실로 쓰시면 딱 좋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방이 굉장히 예, 굉장히 넓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첫 번째 방 보셨고, 자, 들어 나오셔가지고 여기 또 보세요. 예, 네, 테라스인데 지금 기둥과 벽체가 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준공이 나면 네, 펜스 제거하시고 선룸 만들 수 있습니다. 100% 바닥 난방은 안 되시겠지만 선룸 굉장히 넓은 공간 하나 더 만들 수 있다는 거 큰 장점이다. 이거 볼 수 있고요. 천장도 루바로 다 마감이 되어 있고, 자, 요 공간이 저는 2층에 가장 예, 숨은 메인 공간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층 욕실. 네, 2층 욕실은 조금 아담한 편이네요. 그죠? 네, 아담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역시나 화이트 앤 골드 톤으로 이렇게 시공이 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는 또 두 번째 방, 2층의 두 번째 방. 아담하게 예, 빠져 있고요. 바로 선룸 쪽을 향하고 있는 요 창도 좀 이렇게 돼 있고, 창이 크지는 않네요. 그죠? 여기는 이제 가로창, 예, 시안성을 두고. 자, 두 번째 방까지 이렇게 보셨습니다. 2층은 방이 두 개고요. 방 두 개, 욕실 하나. 그 다음에 아담한 거실. 그리고 자, 테라스인데, 예, 여기 그냥 선룸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 이 공간은 굉장히 넓은 선룸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거. 자, 말씀드리고, 다 이렇게 보셨네요.